네, 이곳은 오전 회담이 모두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으로 다시 원경하는 네, 모습. 회담장인 평화의 집을 지금 그 앞을 지나고 있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12명 정도 되는 북측 경호원들이 저렇게 차를 아예 에워싸면서 지금 밀사불란하게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저 정도의 경호는 일반적입니까? 어떻습니까? 지금 북쪽에서는 보통 2중, 3중으로 최고 령도자, 그쪽 표현으로 최고 령도자 동지를 경호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. 아마 이번에는 더 삼엄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저 지역이 지금 사실은 JSA 구역으로 미군 관할 구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마 저기는 고위사령부에서 나왔는데 보통 그 북한의 김정은에서 고위하는 것하고 정말 차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아마 판문점이나 위치 자체도 있지만 이 철저하게 보호를 하겠다라는 것도 좀 있지 않나 보입니다. 네, 그렇죠. 비무장지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중화기들이 가장 많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좀 더 삼엄하게 경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